와, 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 샤벳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진짜 가을이네요. 그쵸? 엄청 선선한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공연을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양주시에서 함께하고 있는 세컨 콘서트,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네, 저희는 이 분위기 이어서 너 같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워요. 원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예쁘고 막 멋있잖아요. 맞아요. 무대를 하는데 너무 멋있고 예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저는 네. 좀 더 저희가 착한 콘서트인 만큼 발랄하고 뭔가 이렇게 착한 노래를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노래하는 순간에 네. 너무 너 같은 하면서 착각질 하니까 뭔가 다른 곡을 준비했어야 한다.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을 우리가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콘서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착한 콘서트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따뜻한 또 이 나눔과 이 따뜻함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곡이 있어요. 또 특별하게 어떤 곡인지 멤버들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뭔가 되게 안아주고 싶지 않아요? 막 네. 맞아요. 행동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그시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그시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다는. 네, 따뜻하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좀 따뜻해지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춥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그시 항상 안아주고 포근히 함께 살아가자라는 뜻을 담았는데 그 뜻대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의 매력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쌀쌀해졌으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오늘 우리 어린 친구분들부터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데요. 너무 반갑고요. 저희는 아쉽게도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가정의 평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데뷔곡이었던 스파두파 디바 들려드릴게요. 스파드파디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달샤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